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말미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이렇게 레더를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락에다가 말미잘을 실을 꿰서 붙여놓으면 말미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말미잘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미잘의 첫 번째 문제,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말미잘을 잘 키우시다가 갑자기 수리모터에 갈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미잘이 이렇게 돌에 딱 붙어만 있는다면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말미잘을 안전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세 가지 말미잘을 준비를 했는데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말미잘 만지실 때꼭 장갑 끼고 만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갑 안 껴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타입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말미잘에 되게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트리 말미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세페 말미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버블 말미잘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뒷부분이 보면 자, 이게 뒷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블 말미잘이에요. 버블 말미잘의 바닥 쪽. 자, 보시면 버블 말미잘 자체가 이 바닥이 좀더 넓어요. 표면적이. 몸에 비해서. 그래서 몸이 이만한데 바닥부도 이만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닥 부분이 좀 넓다. 그래서 좀 활착을 잘 하는 편이에요. 리트리 말미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좀 언뜻 좀 멍게 같아 보이는. 그래서 뒷부분이 전체적인 몸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 키워보면 이런 리틀이나 세베는 훨씬 더 물에 잘 떠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베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세베도 실제 몸에 비해서 이 활착면은 굉장히 작은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말미잘은 이게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이게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요. 활착이 안된 시점에서 굉장히 작은 면적에 이게 활착을 할수록 이 활착면이 점점 넓어져서 넓은 면적으로 활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초기 상태에는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떨어집니다. 제 손에 지금 점액 보이시죠? 네, 점액 때문에 좀 끈적끈적해요. 점액 좀 닦고. 자, 이렇게 볼을 준비를 했고요. 버블 말미잘부터 한번 제가 여기다 붙여볼게요. 버블 말미잘에 몸을 실로 한번 이렇게 관통을 해서요. 그냥 쭉 들어갔고요. 수직 방향으로 다른 면도 한번 꽂아서 관통을 시킬게요. 이렇게 실을 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마르코락에다가 접착을 시켜줘야 되겠죠?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한네 군데 포인트에 본드로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미잘들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십자로 이쪽도. 어우. 버블은 좀 작아서 할 만한데 리트리는 커가지고 고정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한쪽 포인트 고정했고 아우 손에 이 점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우. 느낌도 안 좋고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하시겠다, 해볼 만하겠다 싶으시면 해보세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세베 말미잘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꿰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활착면이 안으로 지금 말려 들어가거든요. 좀 깊숙이 꿰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생각보다 쑥안 들어가요.
아, 어쨌든 꿰습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실이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네. 아, 여기 있다. 막물 흐르고 난리예요, 지금. 이게 점액이 있어가지고 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느낌 되게 안 좋아. 일단 붙였어요. 막 에일리언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것 같아.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말미잘을 부착을 해봤습니다. 붙이고 나서의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실제 수조에 넣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착 작업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현재 버블은 굉장히 잘 피어오르고 있고요. 뒤쪽에는 리트리도 잘 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베는 아까 제일 컸었거든요. 얘는 좀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반대쪽 방향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버블하고 리트리만 봤을 때는 상당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쪽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활착면이 충분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좀 말랑말랑해져야 되거든요. 말랑말랑해지면서 바닥에 일부분이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이건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요. 지금 이 수조가 수류가 굉장히 센 수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말미잘 자체도 잘 부풀어 오르고 있고 활착면도 서서히 덮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지금 리트리의 모습이고요. 리트리도 이렇게 가면은 잘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더 활착면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옆에 한쪽은 좀 붙어가는 게 보이고요. 이게 다른 한쪽은 실에 결국에는 장력 때문에 실을 얼마나 좀 막하고 가깝게 붙여주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한쪽은 좀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쪽 부분이 이 아까 보셨던 버블처럼 좀더 타이트하게 붙었다라면 더 활착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락하고 밀착해서 붙여주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컸던, 어려웠던 세베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세베의 모습인데요. 세베는 저희가 아까 붙일 때 너무 크다 보니까 충분하게 가깝게 붙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류가 발생되면서 말미잘하고 락하고 그만큼 거리가 생기고 있죠. 예를 들면, 이거를 좀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붙여준다라면 훨씬 더 붙을 확률이 크겠죠.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산호 본드 좀 다시 줄수 있어? 일단은 여기다 본드를 좀 눌러놓고. 이게 충분하게 잡히면 되겠어. 이쪽도 좀더 강력하게 잡아주고.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게. 오케이. 일단 붙였어. 여기도 좀 더. 아니, 내가 할게. 내 손에 있으니까.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습 보실 거예요. 그럴싸하지? 자, 그럼 이렇게 버블 말미잘, 리트리 말미잘, 세베 말미잘까지 세 가지 말미잘을 레더처럼 락에다 실로 붙여봤습니다. 일단 지금 느낌에는 붙어 있을 것 같거든요. 수조에서 계속 있으면서 붙어 있을지의 여부는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확인해야 되니까 2주 후에 확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